자, 오늘은 이 애교질문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와, 이것은 제가 만든 거예요. 이런 애교질문 만들기가 힘들지만 한번 이거 넣어볼게요. 뭐 이거 섞어볼게요. 오글오글오글오글. 이렇게 지금 이걸 꺼내야 해요. 안 꺼내져요. 오, 이제 꺼냈습니다. 자, 이게 이렇게 됐고요. 여기서 이 쾌감이 막 나오는데요. 자, 한번 이거를 100개를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. 100개를 넣으면 막 넘치겠죠? 이 100개만 넣으면 이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한번 섞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파란색을 두 개나 넣었습니다. 자, 시키시키. 자, 다 섞어졌는데요. 한번 와볼까요? 보이세요?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꺼내야 해요. 이거 봐봐요. 꺼내야 해요. 안 꺼내도 되겠어요. 방금 이게 빠져나와 버려서 다시 섞여주거든요. 엄마야. 자, 애가 나오려고 이렇게 힘쓰는데요. 자, 못 빼요, 이거는. 이건 못 빼요. 이거 섞어가지고, 못 빼요. 이러고 애깨 가지고 놀아야 돼요. 어떡해요? 사실은 아닙니다. 자, 이 애깨는 옷에도 이렇게 딱 해볼게요. 한번 옷에다 해볼게요. 안 묻습니다. 자, 제가 만든 이 애깨는 옷에도 안 묻고, 얼굴에도 안 묻고, 머리에 묻혀도, 이렇게 해봐도 안 묻는 거예요, 이 애깨는. 대박 신기하죠? 자, 이걸 만들고 싶다면, 이걸 만들 재료는, 풀, 물, 클레이만 있으면 됩니다. 클레이를 물을 많이 넣으면 클레이고, 그걸 안 넣어도 애기가 되지만, 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려면, 이거를, 클레이를 녹여서 풀을 넣어서 하는 게더 좋죠. 자, 아연이와 놀아봤는데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상으로 놀아봤어요. 와, 재밌었어요. 자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안녕!